자, 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홀과 스레드 기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를 드롭다운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뉴 컴포넌트 밑에 줄 쳐져 있고 익스트루드에서 웹줄 쳐져 있고 홀과 스레드 줄 쳐져 있고 뭐 박스에서 파이프 이렇게 줄 쳐져 있고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져 있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사한 공정을 연관된 공정을 거치는 것들끼리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홀과 스레드 명령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 명령의 작성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시고요. 저도 아랫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각형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죠. 20mm 2cm짜리 다각형입니다. 스탑 스케치에서 3D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로 뽑아 올려서 오케이 클릭해서 이 다각형 도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홀 명령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자기가 적당한 크기의 명령어들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 홀 명령이 잘못됐죠? 외곽선에 클릭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내부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하얀색 점이 있죠? 이게 항상 중심점이 나타납니다. 클릭, 아니 가까이 가져가면은 찰칵하고 붙습니다. 마치 자석에 붙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요 대화창을 보게 되면요. 홀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마 다들 나사 같은 거볼때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있는 부분, 머리도 삼각형인 부분이 있고, 평면인 부분이 있고, 머리가 없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머리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전체를 다 뚫을 거기 때문에 그냥 심플 타입으로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메타는 20mm니까 저는 조금 더 키울게요. 크기를. 26. 보기 쉬우라고 뚫는 거니까 사이즈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해서 명령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안에 스레드 명령을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원 안쪽을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이게 사이즈가 26mm, 우리가 처음 제가 그려놨던 사이즈죠. 그리고 이 ISO라는 게 국제 규격입니다. 이 국제 규격에 따른, 각 나라의 국제 규격에 따른 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근데 뭐 주로 ISO, 뭐 국제 인증, ISO 9000, 뭐 2000, 2002 인증,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나오죠. 거기서 쓰는 IS입니다. ISO입니다. 자, 사이즈는 뭐 여기서 또 변형을 하면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크게 그렸든 작게 그렸든 상관없이. 자, 그리고 그 사이즈에 맞는 20이 크니 25로 해볼까요? 사이즈에 맞는 이 나사 강선의 간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6H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디렉션 방향 보면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에 따라서 또 나누어 줄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OK 해서 명령을 클릭하면 스레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지일 뿐이고요. 출력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트 피처 들어가시면 여기 모델드라는 게 있어요. 이 모델드의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실제 모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OK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강선을 가진 너트가 하나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홀과 스레드 명령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암놈 나사 너트의 순놈 볼트를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물론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주로 이 부분은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굳이 이걸 해보라고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도 공차 부분을 설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다면 공차 부분 설정이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출력했다고 해도 정확히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차례가 되면은 인서트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끌어올 수 있는 볼트와 너트 같은 것들은 사실 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3D 모델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끌어올 수 있는 MC 마스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홀과 스레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